안녕하세요, 열쇠입니다. LG G6 안드로이드 8.0 오레오 업데이트가 드디어 됐습니다. LG 브릿지뿐만 아니라 OTG 방식으로 무선으로도 업데이트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4월 안에 어떻게든 업데이트를 해줄 거다 공지를 했었죠. 근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딱 30일, 그나마 다행이죠. 네, 2019년 4월이 아닌 게 어딥니까? 웬만하면 업데이트를 하는 게 좋겠지만 초기 업데이트 시에 어떤 버그나 어떤 뭐 개선점들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튼 저는 업데이트를 진행했습니다.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LG 브릿지 사용하실 분들은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케이블 연결하고 드라이버 세팅하신 다음에 업데이트하면 되지만 저희는 OTG 방식으로 업데이트를 해볼게요. 뭐 초기 설정해야 되는데 요즘 세상에 또 누가 이거 계속 누르고 있습니까? 저희 이거 한 번으로 바로 설정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설정 들어가신 다음에 탭 메뉴에서 일반 선택하시고요. 휴대폰 정보, 업데이트 센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누르시면은 바로 뜰 거예요. 파일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설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기 때문에 배터리 잔량이 충분할 때 업데이트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백업. 웬만하면 초기화 한번 거치신 다음에 업데이트 하는 걸 권장드리고요. 초기화를 하든 안 하든 백업의 생활화, 백업의 습관화. 자, 업데이트 완료하게 되면요. 기존 홈 런처 버전도 바뀌었을 거예요. UX 4.0에서 UX 6.0으로 변경이 됐고요. 이에 따라서 각종 인터페이스, 애니메이션, 조금씩 변화된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배터리와 관련된 설정이라든지 절전 모드의 추가, 카메라 등 좀 다양한 변경점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들은 이어질 영상에서 한번 더 체크를 해드릴 거고요. 또한 안드로이드 8.0 오레오를 먹어놨기 때문에 게이밍 테스트까지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질 영상 참고해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도로고 열쇠였습니다. 빠이! 야,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뜨겁냐? 야, 업데이트 하다가 뭐 터지는 거 아니야? 응?